안녕하십니까, 교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빈쌤이에요. 오늘도 이제 합격자 공개하러, 공개는 이미 되어 있죠. 설명하러 저희 자리에 나왔는데, 어디 학교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문제와 함께. 국민대 의상 합격한 친구고, 네. 그래서 고양이 반려로봇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었죠. 왜 붙었냐, 그죠? 요거에 대한 설명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린이랑 네. 고양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고양이 표정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고양이 쓰다듬으면 고양이 이렇게 눈 감지 않나요? 그쵸, 감나?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동세나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런 해파리 이런 형태적인 특성 살려서 고양이 털질감 같은 느낌을 쉐이프를 잡아준 게 자연스러워서 아, 이게 또 수빈 선생님 제자 아니랄까봐 여기 또 비슷한 생각을 해서 코스튬 디자인을 했는데 제가 봐도 뭐 일단은 뭐 쓰다듬고 있고 이런 형태적인 어떤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전개를 하고 어떤 스토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냥 보이는 게 읽히는 게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쉬운 점 빠르게. 아쉬운 점. 네. 저부터 얘기 좀 하면 화면 밸런스가 좀 너무 일로 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어느 정도 유심히 보시잖아요. 그쵸?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에 좀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화면의 이 밸런스도 너무 많이 비어 있고 쏠려 있다 보면 좀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밸런스만 아주 살짝만 좀 조정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백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 게 이 포즈를 생각했고 조건이 그랬잖아요. 잘리지 않게 최대한 그러라.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해파리를 네. 형태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거는 너무 좋은데 네. 해파리를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저는 투명함이 되게 네.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되게 소심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쵸, 사실 뭐 잘 만들긴 했지만 네. 되게 직관적인 해파리의 형태가 느껴지거나 질감이 느껴지게 딱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험장에서 그 짧은 시간에 순발력을 생각하면 뭐 충분히 예, 이 정도 생각하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예. 끝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친구가 네. 근데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제일 큰 거는 이걸 잘 들어야겠네. 예. 예. 평소작을 할 때 관찰력이랑 마감 능력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다들 그렇게 쉽게는 말하잖아요. 관찰해라, 마감 잘해라. 근데 어떤 점에서 그 친구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고양이를 만약에 쓰다듬는다고 하면 네. 고양이가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눈이 살짝 감기지 않아요? 약간 네. 이런 자연스러운 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다고. 집착을 잘했다. 네. 이게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감을 처음에 이제 특히 아웃라인 네. 사물이랑 사물이 떨어지는 혹은 여백이랑 떨어지는 눈 네. 마감이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고양이 안 잘리게 넣고 뭐 해파리 들어갔고 사람 들어갔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좀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집착적인 네. 어떤 모습? 그러니까 집착이 좀 부정적인 단어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는 칭찬이잖아요. 뭐 변태 같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칭찬이 되듯이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남들보다 더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금방 늘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짧게 저희는 이 정도로만 리뷰하고 다음 또 합격작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